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오랜만에 이 재미있는 아주 전곡을 찌르는 촌철살인의 칼튼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첫날 서명한 게 뭐냐,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뭐냐, 미국의 셸 가스를 다 잠궈버린 거죠. 더 이상 생산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사우디 같은 데 가가지고 제발 기름 좀 더 생산해 주세요 라고 빌고 있는 바이든의 모습, US 오일, 미국의 오일은 다 막아버리고 외국에 가서 빌고 있는 모습, 그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안 했다면요, 세상은 지금과 굉장히 다를 겁니다. 트위터를 계속 잭 돌시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정보가 오고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Free the bird, 새를 자유롭게 날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걸 살 때 44빌리언 달러인가 줬잖아요. 근데 그 가격에 대해서 이것은 트위터라는 회사의 가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이건 뭐냐, 내가 쓴 돈은 Free speech,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돈이다, 회사를 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펠로시가 이런 얘기 했죠. 트럼프 투표자,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left wing translator, 좌파 번역기 돌리면요, 민주주의는 democracy is a threat to Democrat Party.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게 left wing translator예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위협이 된다 라는 거예요. 헌터 바이든 랩탑, 이 안에 온갖 동영상, 뭐 이메일, 서류 다 있었죠.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자, 이 안에 조 바이든 콜옵션 다 들어있는데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What can we dig up on Don Jr.?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파헤칠 수 있지? 계속 트럼프 패밀리의 목적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US border security, 미국의 국경의 보안, 이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open border가 된 거예요. US border security가 아니고 open border.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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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AF 브랑코 칼튼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WEF에 대해서도 이런 칼튼을 만들었는데요. 자, 다보스 포럼이죠. You ain't seen nothing yet. COVID-19에 대해서 너네들 지금 아직 제대로 된 거 본 적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기후변화라든지 가난 뭐 이런 걸 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계속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는 러시아의 간첩이다, 푸틴의 꼭두각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날아가고 있다 라는 거고, 헌터 바이든 랩탑 때문에 바이든 패밀리의 모든 부패가 다 밝혀지고 있고 이게 트위터에서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free speech,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free speech is bad for democracy,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정말 나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타고 날아가고 있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Vote Republican, 공화당에 투표하라. They may not be perfect, 공화당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다. But the other side is bad shit crazy, 그렇지만 반대편은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요, 오바마가 Democrat policies, 민주당의 정책들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Open border 뭐 이런 거고, 펜타닐 뭐 이런 거고요. Republicans will take away your social security, 공화당이 당신의 소셜 세큐리티를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것만 계속 외쳤다 라는 거죠. 펠로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Queen of mean, 비열한 여왕 뭐 이런 뜻이겠죠. To do list에서 hold up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러면서 펠로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진짜 웃기게 표현을 했어요. 이 민주당 앞에는 free speech, 일론 머스크가 십자가를 딱 갖다 대니까
벌벌 떨고 있다. 녹아내리고 있다. 뭐 뱀파이어처럼 녹아내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워크 어젠다를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다 가려놨습니다. 이러면서 바이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If Republicans win, 만약 공화당이 이기면 It will get a lot worse. 더 나빠질 거야. 그린 어젠다로 묶어놓고 크라임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워크 어젠다로 앞을 못 보게 만들어놓고 국경 활짝 열어놨는데 공화당이 되면 너 이거보다 훨씬 나빠질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바이든을 묘사할 때는 여기 밀크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 브랑코가. US economy. 지금 경제가 정말 나쁜데, 이런 상황인데, The Republicans will crash the economy. 공화당이 경제를 망가뜨릴 거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진짜 웃겼어요. 여기 힐러리 보이죠? Trump stole the 2016 election. 2016년에 트럼프가 선거를 훔쳤다. I won 2016. 막 주장을 하면서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election denier. 2020년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은 election deni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요. 여러분, 한동안 그 몽키팍스가 되게 뭐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잖아요. 근데 실제 별거 없었습니다. 싹 없어졌죠. 근데 몽키팍스를 메인스트림 미디어가요. 손에다가 이 몽키팍스 장갑을 끼고 거울에 비춰주면서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몽키팍스가 출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웃겼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를 하고, 민주당이 이 장갑을 끼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게 웃깁니다. 여기 보시면요. 법무부가 있죠. Department of Justice가 뭘 보고 있냐. 트럼프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어마어마한 산이 헌터 랩탑, 바이든 코럽션, 바이든 패밀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차이나에서 돈 받은 거, 엄청난 돈 받은 거, 이건 안 봅니다. FTX,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Democrat Money Laundering Scheme. 우크라이나에 돈 주면 FTX를 통해서 돈 세탁해서 다시 민주당에 돈 들어오던. 그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트럼프만 조사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펠로시 다시 나왔죠? No one is above the law. 누구도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unless you are. 하지만 예외는 누구냐? 조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에릭 홀더, 제임스 코미, 버락 오바마, 헌터 바이든, 일리걸 에일리언스. 불법 입국자들은 다법 위에 서 있다. 불법 입국은요. 이민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범죄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하죠. FBI가 트위터를 이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왔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Somebody shut him up. 제입좀 다물게 해. 이런 거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떠드니까 Somebody shut him up. 제입좀 닥치게 해. 라는 거죠. 이거 뉴스위크고. 자, 여기 보시면 Investigating Joe Biden. FBI가 바이든 수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가리고 수사를 합니다. 더듬더듬더듬더듬 없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안 보여 안 보여 이러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자가 물었어요. 헌터 바이든이 클래시파이드 다큐먼트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기밀 서류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이든이 하는 말이 Did I mention they need a tank? 우크라이나가 탱크 필요하다는 말 내가 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Ukraine 10% to the big guy. 돈의 10%는 빅가이에게 간다. 헌터 바이든 랩탑 안에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선거가 되면요. 빅테크, 민주당, 메인스트림 미디어 다 한몸이다. 라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까지 한몸이다. 트럼프가 2024년에 날아가서 재집권할 수 없도록 이렇게 딱 잡아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벌집으로 표현하면서요. 민주당이 Wait till they attack to start filming. 자,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짜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잡기 위해서 이 브렉이라는 검사가 기소하고 지금 트럼프를 기소한 게총다 합하면 91건이래요. 뭐 별별 검사들이 다 기소를 했는데
April Fool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를 정치의자에 앉혀놓고 Turn it up, full blast. 최고로 높여, 최고로 높여. 이게 최고입니다. 이랬더니 트럼프가 계속 Is that all you got? 이게 니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뭘 해도 자꾸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거죠. 뭘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모든 것을 인종의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칼툰이고요. 그래서 political prosecution 치약을 짰는데 트럼프는 계속 이기고 있다. 라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3만 3천 건 이메일 스캔들이라든지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클린턴 파운데이션 문제라든지,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든 패밀리가 돈 받은 문제, 헌터 바이든 랩탑 안에 있는 증거물들, 10% for the big guy,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국경 활짝 열어놓은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다 트럼프만 보면서 lock him up, lock him up, lock him up. 저 사람 체포해, 저 사람 체포해, 저 사람 체포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 바이든 패밀리가 돈 받은 거, 바이든 코럽션, 기밀 서류, 10% 돈 따발, 뭐 이런 문제, 제임스 코머가 밝혀내고 있는데도요, FBI가 바이든 앞에 철벽을 쳐주고 있습니다. 철벽을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잡아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 마가, 드산티스 마가 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미국 성조기 불태우는 건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이 LGBTQ 상징인 이 여섯 색깔 무지개 깃발 불태우면 arrest that person. 재체포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재체포해. 한동안 Bud Light 때문에 난리 났었죠. 트랜스젠더 모델 썼다가 아무도 사지 않는 Bud Light가 돼버렸죠. So thirsty. 너무 목말라, 너무 목말라. 하는데도 free Bud Light. 안 마신다는 거예요. No thanks. 이러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그런 칼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범죄 혐의 모든 문제가 많아도 관역은 타겟은 트럼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F 브랑코 칼툰이 너무나 절묘하게 미국의 현실을 짚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공유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